네, 천식에 대해서 알고 싶은 여러분 얼른 들어오세요. 이번에 호흡기 알레르기의 정말 명의이신 손정희 교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마 이제 좀 천식이나 이런 호흡기 알레르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댓글에 이제 여러 가지 질문 남겨주시고 궁금하신 것도 물어봐 주시면서 또 궁금증도 해결하고 이 시간에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두 분에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행복한 행운까지 가져가시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 다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아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댓글 보면서 확인을 해드리니까 많이 많이 물어봐 주세요. 또 이렇게 랜선으로 하게 되는 거는 저도 또 처음이라 굉장히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 기대가 되는데 오늘은 좀 천식에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네. 자기소개 안 하고 바로 천식에 대해서 소개를. 네. 교수님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도 긴장했나봐요. 네. 저는 경희대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에서 알레르기를 담당하고 있는 손경희입니다. 네. 알레르기 질환이라 함은 대표적으로 천식을 기도로 해서 네. 그 외에도 비염이나 식품 알레르기, 약물 알레르기 이런 질환들이 있고요. 네. 네. 알레르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보고 네. 천식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를 나눠볼 수 있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천식에 대해서 오늘 좀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PPT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식은 우리나라 10명 중에 1명이 앓고 있는 흔한 네. 질환입니다. 상당히 흔한 질환이고 천식의 3대 증상이 있는데요. 천식의 3대 증상은 호흡이 곤란, 즉 숨이 차고 쌕쌕거리고 기침이 계속될 경우에 천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기도를 보시면은 정상인의 기도는 이렇게 뻥 뚫려 있는데 천식 환자분들은 이렇게 기도가 퉁퉁 붓고 빨갛게 그다음에 염증 물질이 있어서 기침 가래가 나게 되어서 본인한테 안 맞는 물질을 맞게 되면 네. 기도가 좁아지고 쌕쌕 소리가 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살짝 교수님이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봤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훈훈한 댓글이 있어서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두 분 다 너무 미인이라고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너무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천식 환자 같은 경우는 이게 붓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숨 쉬는 게 조금 더 힘든 경우인 건가요? 네. 정상인의 기도가 이렇게 아스팔트처럼 뻥 뚫려 있다면 천식 환자는 빨대처럼 좁아진 길에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오시면 이런 소리를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숨이 차거나 호흡곤란, 그 다음에 경증 천식일 경우에는 숨은 안 차고 기침 증상으로만 나타나기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천식이 왜 생기느냐 많은 네.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많은 경우에 안타깝게도 천식이나 비염 이런 거는 알레르기 질환은 모두 유전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네. 저도 알레르기 비염이랑 축농증이 있는데 네. 제 딸도 아토피 피부염이랑 비염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전적 소양이 한 40% 정도 됩니다. 한쪽 부모가 알레르기 질환이 있을 경우 자식이 알레르기 질환이 있을 경우는 40%고 양쪽 부모가 다 알레르기 질환일 경우에는 네. 80% 정도 천식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유전적 소인에 더해서 환경적인 요인, 예를 들어서 서구화된 생활이라든지 네. 카펫을 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식습관, 그다음에 요즘 봄철에 한창 꽃가루 많이 네, 날리는데요. 맞아요. 꽃가루, 알레르겐, 그리고 요즘 반려동물이 상당히 많이 키우시죠.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 미세먼지, 흡연 등의 환경적 요인이 더해서 이런 유전적 소양이 있는 사람들이 환경적 요인이 만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천식 증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네. 아 그렇군요. 보니까 사실 이런 원래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 플러스 뭐 정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이게 알레르기가 저는 그냥 환경적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유전이 되게 크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네. 그래서 좀 부모님이 지금 있으신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는데 네.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천식은 이렇게 발병을 하게 되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식에 10명 중에 1명이 앓는 흔한 질환이고 특히 만성기 지친 환자의 40%가 천식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환경요법, 원인 물질과 악화요인, 아까 말씀드렸던 반려동물이라든지 흡연 이런 것들을 회피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약물요법, 흡입기 그리고 여러 가지 약물요법, 최근에 나온 약물요법이 있고 그 외에 면역요법이라고 면역을 전반적으로 고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고양이에 대해서 예방주사처럼 계속 이렇게 주사를 맞으면은 80%의 환자에서 면역력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요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 네. 여기 빙산의 네. 일각이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증상은 요 빙산의 일각이고요. 대부분 치료를 받으시면은 모든 증상들이 급속히 좋아지는데 환자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이 흡입기 언제까지 써야 되나요? 되게 질문을 많이 네. 하시거든요. 근데 고혈압약이랑 당뇨약은 그런 질문을 잘 안 하시는데 천식은 아무래도 치료를 하다 보면 숨창 증상이 금방 좋아지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항상 요 그림과 아까 그 통통 부은 기관지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천식은 감기가 아니고 기관지의 만성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지금 요 빙산의 일각만 제가 치료해 드린 거고 이 밑에는 훨씬 더 많은 염증이 있다. 그래서 약 끊기보다는 평생 관리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그냥 지금 당장 드러나는 것만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고 살펴보고 해야 되는 질병 중에 하나군요. 네. 질문 들어온 거를 좀 보면 천식은 감기와 다를 것 같은데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천식과 감기와 다른 점은요, 감기는 바이러스의 인펙션, 감염이고요. 천식은 인플라메이션, 염증입니다. 그리고 네.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네. 한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감기 자주 걸리면 천식에 걸릴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감기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천식은 이런 반복된 감염으로 인해서 기도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염증이 생기고 좁아지고 이러실 경우에는 천식이 발생을 할 수 있어서 가장 큰 다른 점은 일단은 큰 개념이 다르죠. 감기는 감염적 질환이고 천식은 염증 질환이고 치료 방법도 감기는 대증치료 타이레놀이라든지 푹 쉬고 이렇게 하면 낫지만 천식의 경우에는 반드시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흡입기를 써야지 이 염증이 풀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굉장히 치료 방법부터 다르네요. 네, 증상은 비슷한데 천식이 훨씬 더 염증 반응이 염증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성 질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또 천식과 이 비염 차이는 또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나요? 네. 천식 환자의 80%가 비염이 있습니다. 네. 코가 되게 중요한데요. 네. 제가 이따가도 설명을 드릴 건데 왜 우리 옛날 속담 중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네. 뭐 이런 말도 있고 네.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코가 중요합니다. 코가 수도꼭지이기 때문에 수도꼭지 고장 나면은 아무리 치료해도 밑에 있는 파이프가 라인이 잘 막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요. 일단 천식은 비염이 오래된 경우 비염은 코고 천식은 여기 에어웨이의 기도의 질환이기 때문에 비염을 관리를 안 하고 오래 두게 될 경우에는 천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원 에어웨이 원 디지즈라고 해서 이 기도의 중에서 코가 제일 입구이기 때문에 코 관리를 가장 중요시하게 하고 있고 그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이따가 슬라이드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군요.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듣기로는 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처럼 네. 숨을 쉬는 이 코 네. 기관을 통해서도 관리를 해야지 또 천식도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러면 네. 한번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볼까요? 아, 또 제가 또 훈훈한 댓글을 봤는데 커피향기님께서 교수님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네, 그 다음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식은 서구화된 질환이고
천식은 환경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여기도 있는데 요 카펫이나 커튼, 요 소파에 살고 있는 진먼지 진드기가 비염과 천식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피부 단자 검사를 통해서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런 침구 관리라든지 소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네, 아무래도 이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를 사실 요즘 뭐 좀 케어를 하거나 뭐 매트리스도 뭐 관리해서 이렇게 좀 케어받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꾸준히 하게 되면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 도움이 되는데요. 가장 좋다고 알려진 거는 뜨거운 물. 60도 정도 되는 뜨거운 물에 1, 2주에 한 번씩 빠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외에 요즘 알레르기 처리된 극세사 이불이라든지 그런 말씀드린 헤파 필터 사용하는 뭐 공기 청소기들, 진공청소기들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 진먼지 진드기가 습한 요런 여름을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건조하게 20도 정도 온도에서 50%에서 60% 습도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것이 진먼지 진드기 방지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귀여운 강아지 고양이가 있는데요. 고양이를 키우면 한 3명 중에 1명이 강아지를 키우면 4명 중에 1명이 알레르기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슬픈 일이지만 알레르기를 잘 키운 지 한 1, 2년쯤 됐을 때 알레르기를 잘 발생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도 회피가 중요한데 회피가 안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면역 치료가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렇게 만성 그 음식 조리할 때 나오는 가스라든지 곰팡이균, 바퀴벌레, 어머님이 사용하시고 있는 헤어스프레이, 아빠가 피고 있는 담배, 그리고 여기 요즘 유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천식의 원인이자 악화에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라서 천식은 가장 기본적으로 돌아가서 환경관리가 가장 중요한 만성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천식은 정말 이 주변 환경이 너무 중요한 영역인 것 같은데요. 아기가 밤에 열이 많이 올라서 응급실 다녀온 지 여러 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밤마다 기침을 하고 있어서 걱정이 된다라고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또 사실 병원에 요즘 바로 데려가기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랜선으로 남겨주셨는데 좀 어떨까요? 기침의 원인이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또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 기침인지 아니면 천식인지 정말 뭔지 좀 구분이 좀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특히나 아이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를 봤을 때 천식보다는 바이러스 감염일 것 같은데요. 일단 아기라고 해서 아기들은 워낙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하고 두 번째는 열이 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일시적인 천명음이 들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복적인 바이러스 감염은 유전적 소인이 있는 어린이들에게서 천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빨리 감염을 낫게 하고 천식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폐기능 검사를 통해서 추후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질문 주신 그 질문은 열이 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천식보다는 바이러스 감염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사실, 제가 환자를 직접 보지 못해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지만 아무래도 이제 좀 두 가지 경우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그 이런 반려견이나 요즘 반려묘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 편인데 치추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 강아지 털이 호흡기 안 좋기도 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털 자체가 호흡기에 영향을 끼치는지 아니면은 다른 강아지 뭐 비듬 같은 것들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 시추 참 귀엽죠. 그렇죠. 제 환자들 중에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경 관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시면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다음에는 털을 빡빡 밀고 키우신다고 하시던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던데요. 사실 털이 많이 날려서 기관지 안 좋을 것 같지만 털보다는 대소변에
강아지 대소변에 훨씬 더 알러젠이 많고요. 물론 강아지 털 호흡기에 안 좋지만 그게 주 원인은 아니고 그래서 털 빡빡 밀거나 짧게 이발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아이를 맨 처음에 이제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기존에 반려견이 있으시다면 이게 더 민감할지 아니면 뭐 오히려 뭐 면역력이 강화될지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교수님의 의견이 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아무래도 이제 뭐 제가 듣기로는 이제 네. 아이를 낳았을 때 이렇게 네. 털에 문제가 된다라는 아. 케이스도 있고 네, 또 그렇지 네, 않은 그런 케이스도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어떨까요? 네. 그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도 의학적으로 왈가왈부 그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네. 최신 의견에 따르면 이 알레르기 질환이 2세 이후에 면역이 완성되기 때문에 아예 강아지를 키울 거면 한 살 이전부터 같이 키워서 면역력을 계속 2세 완성되기 전에 노출시키면 알러지가 오히려 적다는 연구가 최근 들어서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학계 정설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5살 이상으로는 좀 면역력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기 어렸을 때 차라리 노출을 해보고 증상 없으면은 계속 키우는 게 낫고요. 그 기준은 2세 미만, 1세 미만의 면역력이 완성되기 전에 차라리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면은 그 이후에 알러지가 적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마찬가지로 음식물 알레르기도 마찬가지라서 미국에서 땅콩 알레르기가 워낙 네네네. 심해서 미국에서 아예 땅콩을 모든 애들한테 과자를 없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땅콩 알레르기가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밸런스가 중요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아이를 낳으면 즉 차라리 어릴 때부터 키우면은 차라리 강아지 알레르기가 적지 않을까 최근 연구 결과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환경이 사실 중요하니까 또 강동욱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세먼지가 많은 요즘에는 천식 위험이 높겠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이런 천식의 위험성도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천식을 알았는데 성인 돼서 증세가 나아질 수도 있나요? 괜찮다고 관리 안 했는데 쎄하다고 해주셨어요. 네. 가슴이 쎄하시면 저한테 오셔야 돼요. 어떤 게 쎄하신지 안 해주셨는데 소아천식은 대부분 잘 낫습니다. 네. 근데 5에서 10% 환자들은 성인천식으로 가고 그럴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 발달 전에 이미 한번 염증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성인이 돼서 발생한 천식보다 조금 더 중증으로 간다는 간다는 보고가 있어서요. 네. 쎄하시면은 오셔서 폐기능 검사랑 염증 검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쎄하면은 검사를 네. 이제 받으셔야죠. 저는 이제 좀 이 천식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가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갓 태어난 아기나 아니면 좀 어린 영유아 이제 자녀분들을 봤을 때 천식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네. 환경적인 것들을 컨트롤한다고 해서 이게 잘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네. 가장 좋은 방법이 좀 뭐가 있을까요? 소아에게서 알레르기 네. 질환을 예방하는 것들이요. 일단은 환경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외에 건강식품에 관련해서는 소아에 있어서는 비타민 D, 유산균이 알레르기 질환을 많이 없앤다는 거는 이미 연구 결과가 많이 리포트가 돼서요. 저는 임산부인데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비타민 D랑 유산균 그리고 오메가3 정도는 꼭 챙겨 먹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면역력이 가장 큰 키포인트네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 내용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네. 오늘 그 알레르기 질환에 있어서 환경 관리와 생활 관리가 중요하다고 네, 계속 네, 네.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꿀팁입니다. 천식 환자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염이 천식의 원인이 된다고 했는데요. 네. 요즘 코 세척을 많이 하시는데 이 코 세척은 단순히 코에 있는 알레르기를 떼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코 안에 있는 점막이라든지 섬모 환경들을 다시 복구하는
리스토어하는 효과가 있어서요. 근데 이게 또 요즘 워낙 유행하다 보니까 귀에 물이 잘못해서 귀에 물이 차서 오시는 분들도 네. 많으세요. 그래서 한번 중독되면 빠져나올 수 없는 코세척을 강조해 드리고 싶어서 네. 마지막 슬라이드로 했는데요. 저희 코가 여기 중간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상민 씨랑 이한희 씨 유튜브에 올리셨더라고요. 그 유튜브에 치면은 많은 그 코세척들이 코세척 방법이 있는데 그 알레르기 스쿨이라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유튜브 사이트를 통해서 코세척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뭐 따갑지 않나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따가우면은 제대로 잘못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요? 네. 환자분들이 임의로 소금물을 하셔서 하는데 소금물로 하면은 아플 수밖에 없고 우리 체액과 똑같은 생리식염수로 하면은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귀에 들어가면 중이염이 생기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나 3, 4, 5월에는 꽃가루가 많이 날리거든요. 이렇게 등산 갔다 오시고 나서는 꼭 이렇게 코 세척을 해주시면 알레르기 질환도 예방이 되고 비염도 호전이 되고 일반 정상인들도 그 요즘 미세먼지나 이런 거에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코 세척을 사실 저는 이렇게 그 미우새에서 화제가 되기 전부터 워낙 많이 해왔었었는데 네, 매니아셨군요. 네, 네, 저는 이제 좀 나름대로 매니아였는데 네. 이 목을 많이 관리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네. 사실 이 따가운 게 정상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눈물이 날 정도로 아픈 건 아니지만 어쩔 땐 편안하다가 어쩔 땐 너무너무 아프고 네. 근데 이제 이 안에 저는 이렇게 가루처럼 이렇게 뭘 네, 타서 네.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넣으면 좀 따갑더라고요. 근데 네. 그거는 그러면 옳은 방법은 아닌 건가요? 아, 여기 요 안에 들어있는 포요? 네네네. 네, 네. 그거를 아마 따뜻한 물로 하셨어요? 그냥 그 정수기 물에 정수로 하긴 했었는데 네. 그 잘 녹이셔야 됩니다. 그게 딱 그 한 포가 제대로 녹아야지 우리 몸의 그 체액과 똑같아져서 그 한 포를 물론 잘 녹게는 만들었는데 약간 따뜻한 물에 이렇게 쉐킷을 열심히 해야지 네. 그제서야 그 우리 몸의 체액과 똑같아지고요. 아니면은 그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생리식염수 쓰시면 아프시면은 그게 본인 몸의 체액 그 농도와 안 네. 맞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다른 환자분들도 많이 호소하시는데 네. 그 용액이 제대로 녹지 않아서 따뜻한 물로 쓰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렇지 않아요. 알갱이가 그대로 들어가서 좀 아파왔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진짜 이 코세척이 저도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너무 좋다고 네. 말을 하는데 그거 너무 아프다, 귀찮다. 사실 네. 이 여기로 넣어서 일로 나오는 이 과정이 그렇게 쾌적하지만은 않다라고 하면서 많이 이제 네. 안 좋아하셨는데 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네.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천식에 관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두 분을 선정해서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좀 남겨주세요. 교수님은 그럼 평소에 이렇게 알레르기나 이런 호흡 관리를 좀 어떻게 하시나요? 아, 저도 그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네. 저도 자작나무랑 송진에 꽃가루 알러지가 있어서 지금도 약간 목소리가 맹맹하거든요. 3, 4, 5월에는 꽃가루가 많이 날려서 네. 그래서 저도 심할 항상 코세척이라든지 그 분무 스프레이를 통해서 코 관리를 하고 있고요. 비타민 D와 유산균을 챙겨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 D와 유산균도 나름 네. 핵심 포인트군요. 네. 아니 이제 사실 저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반려견. 그다음에 반려묘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 예전에 네. 한번 키웠었다가 온 가족이 다 같이 눈병도 나고 막 등에 두드러기도 나고 막 재채기하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입양을 포기했던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평생 가는 건가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네. 대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피할 수 없는 환경이 되면은 약물 치료나 면역 치료를 통해서 우리 몸에게 면역 치료는 그 예방주사처럼 면역력을 획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약 80%의 환자에서 효과가 있고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면역요법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인데요. 네. 하시고 나서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면역치료는 면역력을 확실히 획득하는 거기 때문에 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약물치료로 먼저 시작을 해보고 너무 간지럽거나 더 심해진다 할 경우에는 면역치료를 대안으로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효과는 상당히 만족스러워 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약물 치료가 아무래도 좀 관건인 것 같아요. 또 사전으로 질문을 남겨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천식으로 흡입기랑 먹는 약을 복용하고 있는 30대 초반 청년입니다. 치료한 지 2년은 됐는데 요즘엔 증상이 거의 없고 좀 괜찮으시다가 아, 이게 또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질환이라고 들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긴 하지만 약은 또 끊어보고 싶으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네. 혹시 증상이 거의 없어도 얼마 동안 약을 쓰면 좋다 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요즘도 이런 거는 저도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제 네. 질문이 증상이 없는데 약을 끊어도 되냐, 얼마 네. 동안 약을 쓰면 좋을까 하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식은 증상이 나타나면은 이미 그 밑에 엄청난 염증이 밑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 빙산의 일각처럼. 네, 그래서 네. 약 쓰고 나서 일주일 후면은 증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3개월마다 폐기능을 하고 환자분이 숨이 차시진 않는지, 일상생활에 운동이나 불편하시진 않는지, 밤에 깨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약을 줄이고 또 갑자기 끊으면은 염증이 재발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천천히 단계를 줄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약을 아예 안 쓰는 게 아니라 증상이 있을 때만 흡입을 하든 기침이 날 때나 숨 찰 때만 흡입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였을 경우에도 증상이 없을 경우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스텝 다운을 하는데 네. 그래서 1년 정도 치료를 해서 재발이 없을 경우에는 약을 끊어보고요. 근데 이런 환자들이 전체 환자의 한 성인 천식의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약을 끊어보는 환자들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천식이라는 게 증상이 없을 때는 약을 잠깐 끊어도 되는 그런 케이스인 건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성염증 질환이라서 꾸준한 치료가 중요하고요. 그 1년 동안 전문의 진료하에도 계속 재발이 없고 악화가 폐기능이 저하가 없을 경우에는 줄여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전체 한 성인 천식 환자의 30% 정도 되는 것 같아서 꾸준한 약물 치료가 일단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천식으로 기침이 심하면 기침약을 같이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기침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질문이 좀 어렵네요. 네. 일단은 천식으로 하는 기침은 이게 결과라서 뭐 나쁘거나 참을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근데 요즘 같은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대에는 기침을 네. 할 경우에 눈총을 받기 때문에 기침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초기에 너무 심할 때는 기침약을 한 5일 정도 처방 같이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침약을 굳이 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네. 처방을 심할 경우에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천식이라는 게 워낙 환경적인 요인도 크다 보니까 좀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뭐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영유아 때 더 발생 확률이 높은가요? 네, 그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그 천식이 두 피크가 있는데요. 다섯 살 때 한 번 피크가 있고 65세 이후로 두 번째 피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아 천식에 유행을 하다가 대부분 90% 이상을 호전이 되고요. 그 나머지 노인 천식의 경우에는 조금 유전적 요인보다는 환경적 요인이 강한 이유로 해서 노인 천식이 요즘 또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네.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천식이 이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무섭네요. 그러면 사전 질문도 해주신 분인데요. 마른 기침과 이 천식의 계절 변화에 비염까지 기침가래에 좋은 예방법, 목과 호흡기를 잘 관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 아마 계절성 변화가 있는 걸로 봐서 꽃가루나 잡초 이런 계절성 비염 천식이 아닐까 예상이 되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관리와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흡입기 치료라든지 약물치료를 꾸준히 하시고 그 외에 본인이 알레르기 물질에 노출됐을 경우에는 이러한 코세척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이제 호흡기 알레르기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는 아토피가 있었고 그게 또 사라졌다가 또 이제 피부 알레르기가 생기고 이러면서 저도 알레르기 약을 지금 한 2년 정도 먹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말 그 면역력이 안 좋으면은 네. 한순간에 재발이 되더라고요. 약을 아무리 열심히 먹고 뭐 자외선 피하고 뭐 선생님도 항상 그 말씀을 하세요. 술 먹지 말아라, 자외선 피해라, 뭐 술 담배 하지 말아라. 열심히 잘 지키고 있지만 좀 잠을 못 자거나 한번 뭐 술 마시거나 이렇게 좀 네. 그러면 바로 올라오더라고. 이게 정말 네.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 다들 천식이나 비염, 네. 아토피가 면역이 약해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 사실은 면역력이 과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네. 제가 항상 나이 드시면 좀 좋아지실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 서구화되면서 너무 면역력이 그 환경이 깨끗해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자극이 아니었던 물질에 자극이 되면서 생기는 질병들이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술보다는 스트레스를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면역력이 이제 또 과다해서 생긴다라는 네, 과해서 생긴 과민 반응이고요. 네. 아, 그렇군요. 그건 정말 처음 듣는 네. 포인트라서 되게 네. 놀랐네요. 천식을 또 방치하면 다른 질병으로도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천식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도 염증이기 때문에 금방 원인 물질을 해결을 하고 약물을 쓰게 되면은 이 염증이 풀어져서 폐기능이 일반인처럼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네. 기도가 수축이 되어 있으면 이게 기도 개형 리모델링이 돼가지고 수축이 오래 지속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COPD라는 만성호흡기 폐쇄성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천식을 방치하게 되면은 천식 자체는 폐기능 저하를 일으키지 않지만 방치하게 될 경우에는 폐기능이 떨어져서 또 조금 더 치료가 어려워지고 더 악화가 자주 일어나실 수는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질문도 천식 환자분들한테는 정말 궁금한 질문일 것 같은데 천식은 완치가 있나요? 네, 참 저도 궁금한 질문이었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혈압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병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천식도 평생 관리하는 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완치 가능성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 원인 물질이 뭔지 알아내고 환경 관리랑 그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완치의 기회는 있으나 그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빙산의 일각, 만성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아까 처음에 질문 주셨던 분처럼 이게 이 감기와 천식을 구분하는 게 일반인들한테는 좀 어렵잖아요. 뭐 기침이 네. 좀 오래되면 내가 감기가 이번에 좀 오래가네 라고 이렇게 좀 그냥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큰 차이를 보이거나 아니면 이거는 좀 천식에 뭐 위험이 있겠다라고 좀 크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천식과 감기의 네. 구분법이요? 네. 일단은 천식은 엄마 아빠 유전적 소인 중에 천식 제가 항상 어머니 아버지 중에 천식이나 비염 있으신가요? 네.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지 네. 그 다음에 직업력이라든지 흡연력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요. 네. 그 다음에 피검사를 통해서 호상구나 면역글로불린 2가 증가된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유전적 소인을 가진 천식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피검사로도 알 수 있군요. 천식의 진단은 아니고 아토피 아까 그 유전성 알레르기, 질환을 네.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감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가족력도 잘 없고 두 번째는 열도 나고 급성이고 천식의 경우에는 뭐 한 두세 달 정도 밤마다 기침이 나요 이런데 감기는 며칠 전부터 몸살기와 함께 기침을 해요 그러는 경우가 있고요. 네. 세 번째는 피검사를 해보면 명확하게 염증 질환과 감염 질환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가족력을 살펴보시고 열이 나는지 그 다음에 급성인지 만성인지 어떤 원인이 개나 고양이를 키우시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구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혹시 공기가 좋은 일부 나라나 지역에서는 천식 발병률이 적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공기가 좋아도 반려견이 또 많이 있거나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서 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네. 하는데 네. 정답입니다. 아, 그런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면역력이 과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기가 좋은 뭐 뉴질랜드나 호주 가면은 좋아지겠지 하시는데 전 세계에서 호주가 가장 천식이 높은 게 왜냐면은 거기 워낙 나무가 많고 꽃가루가 많이 날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식은 서구화된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이 과해서 예전에는 좀 흙도 먹고 네. 여러 가지 감염으로 인해서 천식과 같은 질환이 적었는데 서구화된 나라 흔히 얘기하는 개발 국가에서는 오히려 천식 유병률이 훨씬 더 높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교수님만의 약간 이제 많이 들었던 질문사항이나 아니면은 좀 진짜 이것만큼은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네. 코로나로 지금 온 국민이 힘드신데요. 네, 맞아요. 코로나 덕분에 천식 악화는 줄었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니까 아무래도 꽃가루라든지 이런 흡연도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고요. 네. 손 깨끗이 씻고. 그래서 천식은 완치는 어렵지만 이런 여러 가지 환경 관리를 통해서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고요. 그래서 천식의 환자분들한테 천식입니다 하면은 다들 무슨 죽을 병에 걸리신 것처럼 저 이제 숨 못 쉬게 되나요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성 염증 질환이고 언제든지 폐기능이 1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되 환경관리에 대해서 꾸준히 신경을 쓰시면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만성 질환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가 좀 많은 것들에 영향을 미쳤는데 개인 위생을 좀 신경 쓰는 네. 거에서는 아주 조금 플러스적인 요인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마스크를 요즘 다들 쓰고 다니니까 저도 이제 궁금했던 점이 항상 이 여기가 습기 차고 좀 이렇게 좀 더운 공기를 내셨다가 들이마셨다가 이러니까 이 부분이 좀 좀 뭐라 해야 돼? 건조해지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그건 좀 어떤가요? 계속 끼는 게 아무래도 네. 그 요즘 덴탈 마스크 다들 바뀌어 쓰시는데요. KF94의 경우에는 오히려 심한 호흡기 질환 환자에게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킨다고 기도 질환 폐쇄나 이런 거를 일으킨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꽃가루 같은 악화로 그런 악화가 줄어들었다는 거였고요. 네. 천식 환자들이나 COPD 환자들 코로나 걸리시면은 힘드시긴 하시죠. 네, 사망률도 높고. 네. 엄청나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천식 발작이 있어서 응급실에 갔는데 혹시 응급실에 대처하는 법이 있을까요? 네, 그 흡입기 중에서 벤톨린이나 어떤 그 기관지 확장제가 포함된 흡입기가 있습니다. 네. 아마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건데요. 네, 네, 네. 뭐 여러 영화에서 막 그 흡입기 없어가지고 네, 네, 네. 아니면 막 흡입기를 뺐거나 네, 네, 네. 이래서 잘못되는 그런 것을 보셨을 텐데요. 응급실에 항상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흡입기를 저는 항상 처방하는 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이 천식이라는 거는 뭐 영화나 어떤 환경에서 접했을 때 요 기구가 없으면은 정말 큰일 나는 것처럼 항상 늘 보여줘서 저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엄청나게 역시 중요한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천식 때문에 기침이 심한 아이에게 절대 먹이면 안 되는 음식이나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네, 저도 저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뭘 먹으면 좋아질까요? 뭘 안 먹으면 좋아질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식은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 다 드셔도 됩니다. 다만 아이라고 하셔서 어린이기 때문에 천식이 있을 경우에는 음식물 알레르기가 동반이 될 수 있어서 어떤 특정한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 거가 아니라면 절대 먹이면 안 되는 음식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음식이 사실 주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에게 기프티콘을 드린다고 했었는데요. 당첨자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SI님, 그 다음에 최성원님, 김필중님 열심히 또 질문해주시고 좋은 답변 답변을 얻어가셨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아, 박호미님이 따뜻한 물이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정말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어떨까요? 네, 아까도 말씀 잘 주셨는데요. 네. 기도가 건조할 경우에 기침이 많이 날 수 있어서 항상 이렇게 생수통 들고 다니시면서 수분 섭취가 도움이 많이 된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천식이라는 게 주변 환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시면서 좀 이런 질병에 대해서 많이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좀 방송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천식을 또 앓고 또 고통받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교수님이 한마디 좀 부탁드려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식 환자가 10명 중에 1명으로 매우 흔한데 환자분들이 본인이 천식이라고 하면 너무 속상해들 하십니다. 실제로 중증 천식으로 가는 경우는 요즘 워낙 약제가 개발이 잘 됐기 때문에 100명 중에 3명만 천식, 중증 천식, 그러니까 응급실에 오시는 네. 그런 천식으로 가고요. 나머지 97%의 환자들은 전혀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천식 진단 받으셨다고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네. 열심히 환경 관리를 하시고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기침 한 번만 해도 눈치를 많이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천식 환자들 눈치 안 보고 잘 외래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정말 그러기를 너무너무 소망합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이제 이 채팅창에 올라가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기본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방송은 고혈압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